기술을 배우러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최저임금은 물론 산업재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자동차를 세워놨다 피해를 입는 사고가 한 해 10만 건이 넘지만 보상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예년보다 일찍 철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중부지방 가뭄으로 남부지방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녹색 LED 불빛을 쬐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공장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외국인을 국내에서 가르치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올해 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도인 26살 스리칸트 씨. 하지만 일은 못하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한 달 만에 왼팔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완치가 불투명할 정도입니다. 프레스 머신 아이 워킹 타임, 스몰 타임, 프레스 머신 액시던트. 인디아 투 커밍 타임 마이 핸드 베리 퍼펙트 세임. 나우 디스 베리 프로블럼. 마이 패밀리 베리 새드.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스리칸트 씨가 산업기술연수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은 국내에서 똑같이 근로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은 물론 산업재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으로 쉬고 말을 주고 씨, 우리 월급 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연수생인데 무슨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까? 인권단체는 기본권 침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생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 감독을 받았다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누려야 되는 각종 권한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후속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거리에 자동차를 세워놨다가 긁히거나 부서지는 피해를 입어 억울했던 적 있으신지요? 한 해 주차 차량 사고가 10만 건이 넘는데 보상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판업을 하는 70살 이용선 씨. 최근 출근하려고 화물차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물차 방향 지시 등이 깨지고 범퍼는 흠집이 나고 찌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던 겁니다. 뭐 전화번호가 앞에 적혀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내가 차를 파손했으니까 나와보시오 하든지 이렇게 보험치료를 하면 서로 간단한데 왜 도망갔을까 하는 그게 좀 괘씸하죠.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는 2013년에만 18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자기 돈을 들이거나 자기 보험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잡더라도 가벼운 사고는 형사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여섯 건은 좋게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접수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00건을 처리한다면 뭐 다섯 건도 되지 않을 정도죠. 주차된 차량일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자는 황당하고 억울한 데다 가해자가 괘씸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주차 사고 전담반을 꾸린 경찰서도 있습니다. 시는 한 달에 170건을 접수해서 122건을 검거를 했는데요. 시범 운영을 하면서 71.7%까지 상승하는 도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면 분명 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주차 차량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경남의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예년보다 일찍 철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중부지방 가뭄으로 먹이활동과 월동이 어려워진 철새가 남부지방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98만 제곱미터. 동양 대표 철새 도래지입니다. 흰색 몸통의 긴 목, 큰 고니 떼가 수면을 떠다니며 물고기를 잡습니다. 천연기념물 201-2호로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큰 고니 떼는 300여 마리에 이릅니다. 물속 왕버들 가지에는 민물 가마우지가 떼로 앉았습니다. 저수지 부근 추수가 끝난 논에서는 겨울 진격 두루미 떼가 나달을 먹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 228호인 흑두루미가 먹이 경쟁을 벌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 조류는 78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보름일은 지난달 중순부터 겨울철새 만여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주남저수지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이렇게 월동을 위해 철새가 일찍 많이 날아들게 된 것은 중부지방에서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마르면 먹이가 없어지고 안전한 잠자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예, 천적들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철새들의 월동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 남부지방에는 철새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액정이나 배터리 같은 스마트폰 부품 수리하실 때 이제는 가짜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 스마트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상자 안에 스마트폰 부품이 가득합니다. 중국에서 몰래 반입한 이른바 짝퉁 부품들입니다. 53살 윤모 씨 일당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산 액정과 배터리 충전기 등을 팔아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정품 시가로는 100억 원에 이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이 스마트폰 부품들은 국내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사설 수리업체 260여 곳에서 정품의 3분의 1 가격에 팔거나 교체해줬습니다. 하지만 짝퉁 부품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시 고장이 날 경우 공식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액정의 퀄리티, 그러니까 유리 경도라 그러죠. 유리가 약하고. 윤 씨는 가족 4명이 부품 구매와 배송 등 역할을 나누고 해외에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홍콩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일본에다 IP를 경유해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압수한 짝퉁 부품 17,000여 점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넙치처럼 양식을 하는 수산물은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항생제를 쓰는데요. 녹색 불빛이 쬐면 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계희 기자입니다. 1m까지 자라는 고급 횟감 방어입니다. 방어 사육 수조를 두 개로 나눠 한쪽에는 일반 형광등을, 다른 한쪽에는 녹색 LED 빛을 쬐었습니다. 9달 동안 반복했더니 척추동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멜라토닌 수치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방어의 멜라토닌 수치가 형광등 수조의 경우 20피코그램인 반면 녹색 LED 수조에서는 26.3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산화 지질 수치와 스트레스 활성화탄소가 대조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 LED 불빛이 어류의 시신경을 통해 뇌를 자극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항생제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초록색 빛을 조사했을 때는 항생제 주사한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학원은 내년부터 넙치 양식 현장에 LED 불빛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무학산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낮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변 사설 CCTV를 비롯해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경남 도내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관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청 회의실에서 18개 시군 상수도 담당 소장과 과장 등 공무원과 환경단체, 학계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상수도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규모 상수도의 비소 검사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비소가 검출될 경우 수원을 변경하는 등 기존 대책 이외에 마을 대표와 인근 학교에게 통보하는 체계, 역학조사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함안군 가야읍의 한 LPG 충전소 가스 저장용기 입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충전소 직원 29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기계실과 정비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불이 나며 폭발 등에 대비해 충전소 주변의 아파트 주민 등 300여 명이 대피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8시간에 걸쳐 남은 가스를 배출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와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와 대우조선해양 등 91개 기업에 대한 지분을 2018년까지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산업은행도 올해 말에 종료되는 카이의 공동 매각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 초 보유 지분을 독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비극적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이라며 선택교과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국정화 강행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을 넘어 극단적 분열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공동 개발해 교사들이 바른 역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